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 이 파트에 들어가는 건데요. 먼저 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많죠. 그 120페이지 기반시설 2번 기반시설 종류는 이미 용어정의편에서 체크한 바 있죠.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는 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기반시설 하면 종류가 많기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것들을 추려서 7가지로 대분류하고 있다. 교통시설 보이세요? 환경기초들까지 이 표를 공부할 때는 뭐 하자고 그랬어요? 짝치기를 잘하자 그랬죠. 그때 써놓으세요. 짝치기를 잘하자. 1번부터 7번까지 묶어가지고 번호 매겨서 1, 교통시설, 2, 공간시설 해서 7번까지 번호 매겨서 짝치기를 잘하자. 어떻게 짝치기인지 알죠? 예컨대 하수는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수도. 그래 그렇게. 환경 기초에 해당한 건 뭐냐 찾아라 그러면 다섯 개를 찾아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짝치기 이해되죠? 공부하는 방법. 야 보건센서 한번 찾아봐라 그러면 섞어놓고 찾아라 그러면 찾을 줄 아셔야 돼요. 짝치기가 중요하니까. 그거 모르면 이거 하나만 해요. 아무 필요 없어요. 표. 그래 짝치기를 잘하면 돼. 이미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본 바 있죠. 용어 정의편에서 한지 알아요 몰라요 했을걸.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는데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한 건 다섯 가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는 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가 물 버릴 때 어디다 버리냐 하수도 하천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수도는 환경 기초시설이지만 하천은 아니다. 하천은 여름에 물 범람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 이걸 재해 예방 방제 시설이라고 그래요. 방제 시설. 그래 하천하고 하수는 헷갈려서 안 되죠. 방제 시설 그거. 그다음에 환경 기초설은 하수도가 있고 차는 어디다 버려서 환경을 방제하고 있을까? 폐차자. 그래서 환경 기초 시설들은 다 환경 오염을 방제하고자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인데요. 폐차장이 있고 그 다음에 물하고 차 말고 나머지 물질은 어디다 버려서 환경을 방지하고 있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생각하세요. 하수도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 기초시설이고 수질오염 방시설도 그에 해당한다. 특히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이게 환경 기초시설로 신설해서 넣게 됐는데요. 이것도 다 환경오염을 방지하자는 시설입니다. 여름에 엄청난 빗물이 내려오잖아요. 그 빗물에 의하여 이 지상에 있는 쓰레기 더미가 함께 떠내려가서 하천으로 들어가고 강으로 들어가면 바로 오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단 빗물을 그걸 저장시켜요. 그래서 이 땅속에 어마어마한 운동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시내. 그래서 그리 들어오면 일단 쓰레기 싹 걸고 깨끗한 물은 다시 공공시설인 저 시청 건물 화장실로 연결해가지고 물 다시 씁니다. 이걸 이용시설이라고 해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알죠? 자, 이 다섯 개는 달달달. 환경 기초설 특히 다섯 개 암기하고 그 다음에 보건위생설.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설치 이용되고 있는 기반설인데요. 종합오리설. 이 세상 뜰 때 전염병 확산을 방지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것이 장사시설 도축장이 그에 해당합니다. 세 개를 암기해버리세요. 그 다음에 저수지, 유수지, 아까 하천까지 이런 것들은 재해방 방제시설이다. 그 다음에 공간시설은 비어있죠. 빌공짜니까 비어있는 공간, 공원, 광장, 유원지, 공공지. 그 다음에 공공문화체육시설은 바로 학교 같은 거, 공공청사 같은 거, 이 정도 보시고 사회복지설 그리고 교통시설은 도로, 공항 쭉 보시면 자동차 정류장 그 다음에 자동차 건설기의 검사에서 이 정도는 보시고 유통공업설은 전기 공급설비 이걸 정기설이라 하죠. 수도 공급설비 수도관이라 하죠. 그 다음에 쭉 하다 보면 공동구 시장 이 정도는 받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오른쪽 보시면 그게 나오죠. 기반시설을 설치 결정해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 쳐가지고 1. 지상에서 지하에 이르기까지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무슨 교로 결정해라? 도시, 군, 관료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기반시설 중 밑에 있는 박스 있잖아요. 이거 밑에 보고 계신가요? 밑에 있는 박스 있죠. 1번, 2번. 그런 것들은 바로 도시, 군가로 결정하지 않냐고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 아까 왼쪽 봐봐요. 120페이지. 왼쪽에 있는 기반시설을 다 도시, 군가로 결정해서 설치한 거 아니다. 그런 시설 중에서도 도시, 군가에게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다. 오른쪽 보면 기어, 자동차, 건설기가 검사시설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방송통시설,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청소년수련시설, 그 다음에 장사시설, 그 다음에 종합오리시설, 빗물저장기 이용시설, 폐창 이런 것들은 다 많지만 그 정도는 좀 눈을 한 번씩 읽어두세요.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의 결정을 통해서 도시군관리 결정을 통해서 설치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이제 금방 체크했던 것들 시험에서 기록해놓고 이런 기반시설 설치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도시군관리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틀려요. 도시군관리의 결정을 하지 않고 설치가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런 것도 있구나. 다시 원칙 보겠어요. 아까 밑에 있는 박스 1번 2번 빼고 나머지는 이제 그걸 설치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야 돼요. 결정이 된 시설을 뭐라고 하냐 왼쪽 봐봐. 왼쪽에 1번 보면 도시 군계획 시설 되는 거예요. 왼쪽 페이지 1번 뭐가 된다고요?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됩니다. 도시 군계획에서 뭐냐 기반설 중 무슨 교로 결정된 시설만 한다. 도시 군 관료로 결정된 시설만 도시 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도시 군계획 시설하고 기반설은 뭐가 더 종류가 많을까요? 뭐가 더 종류가 많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아까 밑에 있는 기반설 1번, 1번, 3번, 번호 매기면 7가지 있었죠? 이걸 기반설 합니다. 이런 기반시설 중, 자, 여기 토지에다가 도로면 도로, 광장면 광장, 공원면 공원,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아까 밑에 오른쪽 페이지 박스 안에 1번, 2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 해당하지 않는 것들은 그걸 설치하려면 미리 그 시설의 명칭, 도로면 도로다. 명칭, 종류, 이 도로도 뭐 지하도로 뭐 종류가 몇 가지 있거든요. 종류, 그리고 위치, 그 다음에 그 면적. 이런 것들 정확하게 계획적으로 바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 군, 관리기입니다.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하게 돼요. 이때 결정할 때는 그냥 결정할까 절차가 있을까요? 절차 우리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바로 결정을 하기 앞서서 미리 계획을 만든다. 이반. 이반할 때도 절차가 있었죠. 먼저 여기에다 도로를 입지시키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상 합당한가라는 조사를 해야 되죠. 기초사. 그리고 지역 주민 의견도 들어보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도 들어보죠. 이반합니다. 이반하고 나서 결정할 때도 협의 걸치고 심의 걸쳐서 하는 것이 원칙이죠.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의 심의 걸쳐서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나서 고시하죠. 고시하고서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을 해준대요. 이때 이 결정 고시하고서 많은 게 아니라 그 결정의 효력이 발생토록 하면 그 지역에 발행되고 있는 지홍대에다가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한 사항이 여기까지다라고 표시를 해주죠. 이렇게 표시해주죠. 이렇게 지용됐다 표시해 주는 것을 지용도면 하잖아요.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고시한 날 마침내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랬잖아요.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도로비로 묶였고 공원 조성 예지로 광장 조성 예지로 묶였고 공원 조성 예지로 묶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 편입된 땅들은 함부로 개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해요.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묶어놨어요. 도로 만들려고, 광장 만들려고, 공원 설치하려고 묶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 이런 것들을 묶을 때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것을
이런 절차 거치 않고 무턱대고 설치하면 그 자체가 또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에 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범죄한다. 오른쪽 페이지 아까 원칙. 원칙에 따 오른쪽 페이지 221페이지 원칙 찾았나요?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이런 것들을 미리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위반하면 몇 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에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반시설이 엄청 많았잖아요. 이렇게 기반시설이 많았는데 여기 보세요. 7가지 엄청 많았는데 그런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 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것도 있다. 그렇지 아니한 것도 법적으로 있다. 뭐냐? 밑에 있는 박스 1번, 2번. 폐차장이라든가 체크해봤죠? 이런 것들은 도시군가에게 결정을 하지 않고 법적으로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다. 이렇게 기반시설은 많았는데 그 중에 이렇게 도시군가로 결정된 이 시설, 이 시설을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획시설을 한다. 이렇게. 뭐라 한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이해되죠? 자, 그래서 기반시설이지만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것도 있어. 아직 결정이 안 났으면 그냥 기반시설 불가하죠? 자, 그래,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 한다. 이렇게 딱 이해해 두시고. 그러면 이렇게 결정 고시해 보면 이 안에 여기 보세요. 이렇게 결정 고시할 때 야 도로 만들 땅으로 이용할 거야 라고 행정서 딱 결정 고시해 보면 이 안에 편입된 땅들은 개발할 수 있다 없다 함부로 사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건축 허가 안 내줘요. 공작물 설치 허가 안 내줘요. 함부로 개발 못해 자기 땅이라도. 근데 이런 땅을 행정청에서 이렇게 입안해서 결정할 때 우리가 할까요? 행정청에서 할까요? 이거 할 때 우리가 다 공부했죠? 결정은 국장이라든가 시도사 그리고 대도시장 이네들 해요. 알겠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이네들 딱 결정했어요. 결정할 때 이런 땅을 확보함에 있어서는 이미 개발이 된 땅에다 이걸 확보할까지 개발되어 있지 않는 미개발인 논바 야산에다 주로 할까? 후자죠. 후자. 그래야 다음에 도로 설치 사업할 때 이 시설 설치 사업할 때 보상금 적게 주고도 처리할 수 있잖아요. 건물에 들어서 있으면 다 부실 때 건물값 땅값 다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정할 때는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미개발된 땅에다 주로 미리 결정을 해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결정되어 있는 땅을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부지라고 뭐라고 한다고? 도시군계획시설부지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여기 봐봐. 이제 이렇게 조금 전에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고시했어.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을 한다고 했어요. 도시군계획시설이다라고 딱 결정고시 해버렸단 말이에요. 결정고시는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토지를 아까 뭐라고 했어? 부지라고 그랬죠? 뭐라고 했다고요?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시설이 뭐 도로일 수도 있고 공원일 수도 있고 저렇게 광장일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결정 고시가 되어졌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함부로 건축물 건축하도 안 내주고 공량을 설치하도 안 내주니까 여기 있는 땅 주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빨리 사업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상 나면 다른 데 가서 땅 사서 뭐 해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주인한테 그렇게 예측 가능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서 공고해 주는데 그 계획을 뭐라고 하냐.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런 행정서에서 합니다만 주로 얘네들 여기저기 다 이렇게 여기가 뭐 지자체다 서울특별시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에다 이렇게 여기에다 결정해 놓고 이걸 동시에 사업을 집행하면 돈이 어마어마 들어가겠죠. 시 예산이 한 번에 하겠어 못하겠어? 못하겠죠.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되고 그러면 보상금 줄 수 있는 돈하고 사업비용 주면 이제 사업을 하는데 그때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기 힘드니까 이걸 단계를 나눠서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돈 들어간 문제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렇게 결정고시하고 나서 바로
3교인에 이 부지에서 이 사업을, 이 시설을, 도로 설치 사업, 뭐 공원 사업, 이 시설 사업을 언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계획서를 만들어서 알려주는데, 여기 보세요. 이 계획을 뭐라고 하냐? 단계별 집행기라고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단계별 집행기라고 그래요. 이걸 수립해서 딱 알려줘, 이렇게. 이렇게. 몇 교인에 한다고요? 3교인에, 이렇게. 그러면, 내 땅에서 언제 사업을 집행한다고? 집행하면 바로 보상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도로가 뚫리면 또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논밭이 있는데 이렇게 하나 있었다, 한 필지가. 왜 도로비로 편입됐고, 이거 어차피 땅값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미행지였는데 여기 도로 뚫리면 여기 땅 남았으니까 건물 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재미를 볼 수도 있어요. 꼭 도로 부지로 확정됐다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기분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무튼 이랬든 저랬든 언제 사업을 집행할까 이게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행정청에서는 동시에 그 사업을 집행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단계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취지에서 수립 공고해 주는 계획을 뭐라 한다고요? 단계별 집행기라고 그래. 몇 교인에 수립 공고해 줬냐? 3교인에. 근데 이렇게 이 시설 결정이 다른 법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도 있어. 그때는 2년에 단계별 집행기 수립해서 알려주면 돼요. 몇 년이요? 2년.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 이제 금방 121페이지 기반서 설치 결정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써놔요. 페이지를 하나 써놓은데 그 내용이 저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129페이지 있거든요. 그것도 써놔요. 129페이지로 가자. 몇 페이지로 가자고요? 129페이지. 그래, 129페이지로 한번 가봐요. 찾나요? 129페이지. 가서 보니까 나오죠? 단계별 집행기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걸? 자, 거기 보면, 단계별 집행이 나옵니다. 129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은 원칙 봐봐요. 누가 수입하냐? 특강, 특특, 시장수, 네가 수입해라 이렇게 돼 있죠? 보기 시키시죠? 3번 봐봐. 외주로 국토교통부장 도의사가 이 도시 군가를 위반했다면 그네들도 단계별 집행을 수입할 수 있다. 3번. 그래, 이 단계별 집행을 수입권자는 이방권자들, 이방권자. 이 봐보세요. 이 건에 대한 여기 이 기반서로 설치를 한 도시군가를 위반했던 이방권자들이 수립권자 되는 거예요. 누가? 이방권자. 그래, 원칙은 특강, 특특, 시장수, 예회 3번, 국토교통부장 도의사가 수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칙으로 가볼까? 원칙으로 특강, 특특, 시장수는 이렇게 도시군객 시설이다라고 결정하셨다면 몇 개월에 수립해라고? 3개월. 여기 보세요. 그러면 3개월에 단계별 집행을 수립할 때에 이 계획 속에 있다 집어대야 할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내용을 포함하느냐? 이 사업을 집행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기서 두 가지 돈이 필요하는 거예요. 보상금에 사원할 그리고 공사비 이걸 필요하거든. 이걸 준비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에 있다는 재원 조달계하고 그리고 뭘 집어든다고요? 보상계. 이걸 집어넣어가지고 만든 것이 단계별 집행계란 말이에요. 그래, 이렇게 3개월에 수입합니다만은 다만 다음 법률에 따라 그따 출발. 다음 법률에 따라 출구시 박스로 화살표. 도시및 주관경제법, 도시의 재정비 촉진특별법, 도시재생활사 및 지원특별법 세 가지 법 있죠. 이 법에 따라 이런 것들이 딱 결정 고시 의제됐어. 그때는 몇 년에 하면 되냐? 2년이네. 그 말이에요. 늦어도 몇 년에 만들어야 되겠어? 2년. 이렇게.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 2번, 이 단계별 집행을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여기 봐봐요. 이 도로다, 그러면 도로관리청장하고, 공원은 공원관리청장하고 미리 협의해봐요. 언제 집행하도록 하면 좋겠냐, 이렇게. 협의해보고, 그 다음에 지방의 의견도 들어보는 거예요. 지방의. 너무 시끄러웠을까요? 위에서. 자, 그래, 지방의 의견도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똥, 가로 2번으로 가봐요. 동그란 1번. 특강 특특 시장수는 단계별 집행을 수립했다. 여기 보십시오. 아까 단계별 집행을 누가 수립하냐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하고 국장하고 도지사하고 세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여기 보십시오. 이 특광, 특특 시장수가 수립을 했다면 자기가 공고함이 돼. 근데 국장이 수립했는데 그쪽이 여기다. 그러면 그걸 송부해줘. 송부해주면 이네들이 받아서 공고하는 거예요. 도의사로 수립했다면 그저 시다 군이다 그러면 시장군사한테 보내줘. 송부해. 시장군사가 받아서 공고해. 그래서 공고는 이네들이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까지만 받으셔요. 거기까지만 넘어가 보셔. 넘어가셔서 자 129페이지 금방 단계별 집행기 있었잖아요. 단계별 집행기를 읽어봤는데 그 옆에 다 단계별 집행기 수립 옆에 다가 이렇게 써. 143페이지 가보자. 143페이지 써놔요. 143페이지. 그래 143페이지 가면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143페이지 제1절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보인가요? 143페이지네요. 143페이지 도시군계획 시설부지가 보이죠? 그 안에서 개발행위해서 원칙해가지고 특광특특시장수는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그따 줄거 봐요.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중, 지하는 그따 줄 거예요. 그걸 이렇게 쓰나요? 같은 말로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 썼나요? 그래 도시군계획 시설부지는 바로 이 여기 봐요. 여기가 도시군계획 시설부지죠. 도로 만들겠다는 부지죠. 공원 만들겠다는 부지죠. 광장 만들겠다는 부지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법에서 도시군계획 시설부지라고 그래. 이 부지 안에서는 도로, 공원, 광장이 아니면 다른 거 건축물 건축가 내줘라 내지 말라 내지 말라 이렇게 됐어요. 그 시설이 아닌 건축물 건축이나 공장으로 설치를 하가 하여서는 안 된다. 그까지만 줄 거예요. 됐죠? 됐죠? 넘어가요. 그 정도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앞으로 가셔서 자, 그 내용들 다음 주는 제가 명절 들어서 쉬고 그 다음 주에 하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는 우리가 이런 부지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누가 시행자 되고 시행자는 어떠한 절차에 걸쳐서 이 사업을 하는가. 만약 여기 보시봐요. 만약 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보상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사업을 하게 한 재원도 준비가 안 됐다. 돈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딱 결정고시 해놓고 부지를 묶어놨다. 건축물 건축도 공용 설치도 허가 안 내주겠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그러기를 10년 지났다. 사업도 하지 않고 몇 년? 10년. 10년 지나서 사업하자면 이 안에 땅 중 전이 있을 수 있고 답도 임야도 있을 수 있고 건물을 짓는 수 땅이 대도 있을 수 있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 소재 한정에서만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하는 매수 청구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걸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매수 청구를 하는데 그 내용을 책에서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어디에서 볼 수 있냐. 몇 페이지냐면은 145페이지 있어요. 145페이지 보면 매수청구 있죠? 찾나요? 거기 1번 봐봐요. 도시군계획 시설 요청을 시부터 몇 년이네? 10년이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비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줄거 지목이 대인 토지하고 그 토지에 건축물 정착물이 있다면 그까지 포함해서 소유자는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누구한테 하냐? 2번한테 한다. 매수자 원칙은 그 부지를 관하고 있는 특광특특시장수 외에 박스 안에 시행자였으면 시행자 2번 설치무자였으면 그 무자 다르면 설치무자한테 한다. 가로 4번 마지막 줄 매수무자는 매수청구가 들어가면 사유 의무 없지만 6개월 내 매수비를 결정해서 알려준다. 6개월 체크하고 마지막 줄 찾았나요? 몇 개월이요? 6개월 넘어가 봐. 만약 사겠다라고 알려줬다면 2년에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됐어요. 2년에 몇 년이에요? 2년. 이 정도만 보고 옵니다. 보고 그 정도만 보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셔가지고 다시 오셔서 어디를 보냐? 바로 다시 오셔서 만약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130페이지 시행자 나와서 사업을 할 건데 이 사업 시행자는
누구냐? 크게 특강 특특 시장수가 자기 측이라면 자기가 자기 지역의 예산 가지고 하고요. 2번 외주로 국장이 시행자 돼서 할 수도 있어요. 도울사가 할 수 있어요. 제 몸을 봐봐요. 보이세요? 그때 마지막 줄 봐봐. 국토교통부장은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직접 자기가 할 수 있어. 오른쪽에 두째 줄. 국가계획다 체크. 두째 줄 직접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찾았나요? 그리고 도사는 줄까봐 광역 도시계획 관련 밑에 줄 직접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것만 찾았어. 도사도 무슨 계획과 관련있으면 직접 할 수 있다고요?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되면 직접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오.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동그라미 보면 이 자들은 아까 행정청이거든. 특광 특특시장수 국장 도사 우리가 냈던 세금 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이 사업비 보상으로 씁니다. 그러면 예산이라는 것은 여기저기다 분배 써야 하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민간 자본을 끌어대 가지고 야 서울 이순환도로 네가 만들어서 통행료 50만 원 받아먹고 우리한테 넘겨주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내도록 해서 요건 갖췄다 그러면 사업 시행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끔 합니다. 그런 자들이 비행정청 시행자 되겠어. 뭐가 된다? 비행정청 시행자. 그 동그라미를 보면 조금 전에 보았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애효자는 아까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국장, 시도사, 시정사한테 시행자 증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시행자 증을 받고자 할 때는 신청서를 그네들한테 지시하면 된다. 이 정도만 보셔요. 됐죠? 넘어가 봐요. 넘어가셔서 바로 이네들이 이제 사업할 때는 실식을 다 작성해야 돼. 제목만 봐요. 132페이지. 뭐 작성한다고요? 실식에. 그래, 가를 보면 이 사업을 하는 시행자는 사업에 관한 실식을 작성한다. 이 정도. 오른쪽도 모셔서 가로 3번. 오른쪽도 보면 이 사업장이 너무 넓다. 그러면 올해는 이 정도만 하고 내년도 이렇게 분할 시행할 수 있어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시행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시설별로 실식을 작성할 수 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했다면 넘어가 봐요. 넘어가서 보면 바로 137페이지 공사학 다 끝나고 나서 중검사 받습니다. 못 받는다? 중검사 받고 넘어가서 보면 바로 공사료 공고서 마무리해요. 이번 코스에서는 그 정도 보고 다음 코스에서 나머지 중요한 것들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몇 가지만 체크하고 마무리 지켰는데 바로 저기 122피를 봅시다. 122피 보면 공동구가 나옵니다. 찾았나요? 자, 이 공동구는 의하고 의희 그리고 가로 1번에 동그란 1번하고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가로 3번이 나옵니다. 가로 3번에 공동구 수용해서 동그란 1번 2번 그리고 125페이지 공동 관리에서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의 기억만 체크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 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동구를 보도록 하죠. 122페이지 보겠는데요. 의의를 보면 이 공동구는 땅속에다 묻을 수 있는 것을 지하 매스미라 하거든요. 전기 공급선이 전기선, 수도 공급선이 수도관, 그리고 가스 공급선인 가스관, 쓰레기 수송관 이런 것들을 땅에다 묻는다. 이걸 지하 매스미라 그래. 묻을 때 여기다 하나 묻고 여기다 묻고 이렇게 하면 혼란스럽겠죠. 관리할 때게 그래서 공동으로 집어 넣어버리자. 이거 공동 수용이라 그래. 알겠죠? 그래서 이 위에가 도로가 설치됐다 가정해봐요. 이 위에 도로가 설치됐다고 가정하고 도로 밑에 들어가면 이렇게 정말 공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교실이 쫙 있어요.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공동구라고 그래. 그래 도로가 있고 도로에 뭐 도로까지 전봇대가 있다. 전봇대가 있다면 전선이 설치되어 있고 전화선이 통해서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만약 지상으로 수도가 하수관이 지나간다 그러면 도로 구조를 보유한다는 의미 있고 지상의 전기선
통신 전화선 설치되어 있음으로써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로 밑에 터널처럼 만들어가지고 공동으로 다 집어넣어버리자. 일로 공동으로 수용을 하자. 공동으로 수용을 하기 위한 구멍을 공동구라 그래. 알겠죠? 공동구라 한다. 이렇게 하셔. 이 공동은 반드시 지하에 때만 설치해야 돼. 어떤만 설치한다고요? 지하에 따.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면 말이죠. 법적으로 이걸 이런 데다 설치 못하게 규제해버려. 야, 공동화 설치되었다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여기다 모두 수용을 해라 라고 규제해버립니다. 지상에 못하게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 신도시에 가면 도로까지 전부터를 볼 수가 없어. 왜?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되거든, 전선을. 그러면 어떻게 돼? 미관도 개선돼버리죠? 도로 구조도 보존할 수 있죠? 교통 원활한 소통을 기할 수 있죠? 그런 목적 가지고 제가 또 설치해놓고 있는 그런 시설물을 뭐라 한다? 공동으로 한다. 이해되죠? 이 공동구는 앞으로 의무로 설치를 하도록 하는 사업장이 있어요. 2번이 그겁니다. 야, 이 사업장이 신도시 만들고자 하는 도시바구에다, 정비사업하고자 하는 정부에다, 경제 자유구로서 개발을 한다, 또 바로 택지발 지구다, 도청 지정 신도시 지구다, 그런 장소, 공공주택 지구다. 그럴 때 이 사업장 면적이 여기 봐봐요. 공동구는 구멍이 몇 개인가 봐봐. 구멍. 몇 개예요? 두 개잖아요. 그때 그 사업장 면적이 200만 정부터 초과하면 공동구 꼭 설치해야 된다. 이 수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얼마? 200만. 체크해요. 200만이에요? 100만이에요? 200만. 꼭 암기하고 200만 정부터 초과하면 공동을 설치해야 된다. 밑에 도시발구역, 택지발지구, 줄거고,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지구, 신도시 해야 한다요. 박스 속에 이런 장소의 면적이 얼마면 200만 정부터 초과하면 빠드시고 넘어가신 이제 넘어가셔서 124페이지 가로 3번. 야, 이제 공동화 설치됐다 이렇게. 그러면 공동화 설치된 경우는 대자 공동구에 할 때 공동구 앞에다 공짜 앞에다 써봐요. 공동구에 할 때 공짜 앞에다가 대통령령으로 전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전함했더라.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이 모두 동원합시다.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잤나요? 모두 동원, 모두. 모두. 해야 한다 옆에다가 씁니다. 이를 위반하면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하 벌금에 처한다. 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다. 공동은 왠지 이하고 친하죠. 200만 초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범죄한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봐봐요. 이 대통령령에 하면 대통령에 따라 기기면 안 돼. 대통령령에 하면은 2번 같이 규정됐어. 2번이 대통령령이에요. 야, 공동화 설치된 경우는 1번부터 6번까지는 꼭 공동을 수용해야 되지만 줄 거 이제 7번하고 8번은 공동구 협의 의심을 거쳐 수용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두 번 냈어요. 공동구 협의 의심을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따 체크. 몇 번 몇 번. 그래. 이렇게 이제 공동화 설치되면 여기다 바로 수도관, 중수도관, 수도파이프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쓰레기 수송관, 열 수송관 이런 것들 여기다 전선로, 통신로 이거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몇 번 몇 번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수용할 수 있다? 7번, 8번 중에 7번, 8번 딱 별도로 체크해라. 뭐가 보셔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죠. 여기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왜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료를 결정하도록 됐냐? 여기는 관에 두 가지 관이 있습니다만은 공통된 물질이 지나가고 있어요. 가스, 진짜 가스, 여기는 부패 가스.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터져 죽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관음 여기에 수용을 하게 될 때 집어들 때 공동구 협의의 힘을 거쳐서 수용협의를 결정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두 번 냈다. 알겠죠? 뭐가 보세요? 가스나고 하수도관. 이 두 가지 관에 뭐가 공통된 물질이 지나가고 있다? 가스. 진짜 가스, 부패가스. 알죠? 왜 하수 안에 들어갈 때는 부패가스가 고여있으면 항상 인식하고 들어야 돼.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바로 죽습니다. 가스 보면 스물스물해서 죽어버려요. 인식도 못하고. 해서 바로 죽어버려요. 자, 그래서 정말 불쌍한 사람 많아요. 우리 근로자들 보면, 일일 근로자들 있습니다. 그분들은 근로자 대기소에 가서 새벽 4시 타서 나가가지고 일당 벌려고 나갑니다. 근데 그날 일찍 안 좋으면 정말 그날 발령을 잘못 받을 수가 있어요. 인사 발령을. 저도 옛날에 그 가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는데 운이 안 좋다 그러면 바로 그런 데로 끌려갑니다. 일당 12만 원 받으려고. 15만 원 받으려고. 그럼 어때요? 오야지가 나 정식 때 올 때까지 들어가서 하수가 들어와서 송사하고 계세요. 그러면 들어와서 합니다. 돈 벌라고. 나오면 돈 안 주니까. 거기서 하다 보면 스물스물 하면서 죽어 있어요. 정식 때 오야지 와서 정식으로 갑시다. 근데 한 명도 안 나와. 들어가 보면 다 누워있어. 왜? 바로 뷔페 가서 드시고 누워 계신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뉴스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와요. 뉴스 보면. 그래서 하수관 청소할 땐 정말 주의해야 돼. 맨홀 청소가 그게 맨홀 청소가. 뭔 청소가요? 맨홀 청소가. 거기가 하수관이거든. 그래, 이 오야지들이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요.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알겠나요? 그럼들은 잡아다가 사형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죄 없는 사람 죽였잖아요. 가장들 죽였고 엄마 아빠 아버지를 죽였잖아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아무튼 가스관하고 하수관은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다. 잘 나오니까 알아주세요. 나머지 자 통과하면 돼. 오른쪽에 1번 보십시다. 체크한 거. 이 공동과 설치됐다면 안전사고 발생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관리 책임을 묻고 있냐. 법에서 그 지역의 지자체장 특광 특특시장수 6명 시험에 나왔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 틀려요? 서울 것은 누가 관리하겠어? 서울특별시장. 여기 시장, 여기 시에서는 바로 그 특별자치시장. 여기 또 옆에 있는 뭐 군에서는 군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광역시에서는 광역시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지자체장. 근데 국장으로 출제한 바 있습니다만 틀립니다. 그러면 이 관리자들 있지 않습니까? 6명 있는데 이네들 평생 해먹습니까? 교체됩니까? 몇 년마다 하다가 그만둘까요? 오, 좋아. 임기가 4년이거든. 5년까지 그 시청에서 군청에서 눌러있으면 그네들은 잡아가야 돼요. 알겠죠?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 나갑니다. 나가요. 그럼 이제 5년차 누가 들어와? 새로운 특광 특특시장수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당선되면 그냥 아니라 검토해서 다시 진행해라. 그래서 밑에 2번의 기억 중에 공동호 관리자 아까 6명 있었죠. 그네들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이걸 관리할 때 공동과 안전 유지관리를 수립해서 시행하면서 관리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체크해요. 몇 년마다 한다고요? 5년마다 체크. 그걸 가지고 한번 출제한 바 있습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여기까지. 자, 공동구는 그 정도 보시면 훌륭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어디를 할 예정이냐 넘어가셔서 다음 주에 할 것을 그 다음 주에 할 것을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 저기 149쪽에 하나만 체크하고 마치겠는데 149쪽 연결돼야 되니까 149쪽에 도시군계획시설의 실효와 해제 신청 있죠. 거기 1번에 1번만 받으시봐. 1번에 1번 보면 여기 보십시다. 아까요 지워버렸네. 이렇게 아까 공원 설치하겠다라고 결정고시했어. 그리고 도로 설치하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근데 재원이라든가 보상에 돈이 준비 안 돼가지고 20년 지날까 사업 안 했어. 20년. 몇 년까지요? 20년.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주로 풀어주게 됩니다. 이걸 실효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실효. 몇십 년까지 안 하면? 20년. 자,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된 그 시세에 대하여 고시부터 20년이 지나까지 그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시설결정은 고시부터 20년이 된 날의 그것 중에 다음 날에 효력입니다. 체크했나요?
작년에는 이걸 그대로 써가지고 가로 쳐서 20을 가로 쳐놓고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이 뭐냐 이게 한 문제 나왔어요. 20년이 된 날 다음날 그걸 가로 쳐놓고 그걸 물어봤어요. 20년이 된 날이에요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밑에 1번 해제 위반 신청 1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 보면 자 이렇게 아까 도시 군객 시설 부지로서 딱 결정해서 묶어놨어. 건축화도 안 내줬죠. 아까 공작물 설치화도 안 내줬죠. 이런 상태에서 10년 지나버렸어. 10년. 몇 년 지났다고? 10년. 10년이 지날 때까지 바로 사업 터지 않고 아까 몇십 년이 지나면 실효된다고 했어요? 20년. 그런데 그때까지 뭐 하겠다라는 집행기급도 해요. 집행기급도 없어. 그랬다면 이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들이 이 건을 결정했던 자들한테 이방을 했던 그 친구들한테 이것 좀 풀어주세요라고 해제 이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 내용을 보자. 1번 도시군계시설결정으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시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그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소유자는 그따 채권. 토지소유자는 신청서를 제출해서 넘어봐. 신청서를 이방권자에게 제출해서 해제를 해주세요라고 이반을 신청할 수 있다. 풀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정도만 이번 코스 봅시다.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토지 소유자들이 땅주인들이 그 안에 있는 땅주인들이 좀 풀어주세요라고 신청서를 낼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딱 보시고 다다음 주에는 153쪽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용용용 기까지 했어. 기까지 도시발사업 정비사업은 다른 법이 있으니까 안 해. 도시개발법 2편에서 하고 정비사업은 제3편에서 별도로 하죠.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지를 할 거예요. 지. 뭐 한다고요? 지. 자 153페이지 체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치죠. 안녕하십시오.